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이노베이션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신부님 같다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똑같이 입고 오신 것 같은데요. 신뢰감이 팍팍 듭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럼 바로 시장의 키워드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금 이탈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참 가슴에 멍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왔나 싶더니 하루 만에 이렇게 같이 이탈이 되게 되면서 증시가 좀 크게 밀렸거든요. 네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밀렸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오늘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좀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하락폭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매수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금 거래 대금이 10조 원도 안 돼요. 8조 7천억입니다.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메말라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는 좀 관망세가 지금 뚜렷한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요. 투자 심리를 지금 못 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 지금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대선 또한 지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시장에 좀 자금이 들어오기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30거래일째 지금 외인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 대금을 상당히 키우면서 빠져나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가 되는 부분은 엔비디아와의 퀄 테스트에 대한 부분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TSMC를 독점으로 데리고 가기보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하면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을 시키면서 그런 경쟁 구도를 가져가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TSMC에서 나오는 어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삼성 쪽으로 좀 이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또 엔비디아와 TSMC의 또 갈등설이 그렇죠. 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퀄 테스트가 뭐 지금 불발 수준이 되고는 있지만 뭐 아예 뭐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HBM3E에 대한 12단 공급이 또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본다면 관망세가 뚜렷한 우리 양대 증시에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사였던 TSMC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총이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 경쟁사 간의 주가 수준을 이렇게 비교 해본다면 삼성전자 지금은 크게 밀려갔지만 내년쯤까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TSMC의 시총을 그래도 경쟁사 그 전까지 그 수준까지는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HBM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많죠. 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 TSMC의 그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만 그쵸.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 다각화 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은 다시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좋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 자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향방이 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를 구성을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뷰를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관점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익 포인트의 키워드 바로 한번 뜯어보시죠. 방산주 강세 이렇게 잡아봤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요새는 주도주격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하반기에 네. 바이오가 주도주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갔어요. 그리고 네. 이쪽으로 쏠린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종목들 LG진학스원은 네. 오늘도 신고가를 갑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일단 이 방산 종목이요. 아, 여러 가지 방산 종목들이 있어요. 네. 뭐 실적이 기반된 방산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뭐 빅테크라든가 사실 스펙코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방산주를 매수를 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아, 실적이 기반된 그런 기업들을 먼저 보셔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LG넥스원 좋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이 종목군들은요 대부분 지난해 매출 의 3배가 넘는 수주 잔고를 지금 쌓아놓은 상태예요. 방산 쪽으로. 그리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방산 쪽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가성비 대비 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라는 부분이고요. 폴란드 1차 수출이 이루어진 후에 지금 2차가 다시 온다라는 부분도 그만큼 기술력을 글로벌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 관련주를 보실 때는 실적에 기반된 그런 우량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사실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기반된 종목들은 우상향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가능이 좀 눈에 보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이런 방산 테마 종목보다는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되려 보시는 게 역으로 그게 낫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네. 언급을 할 만큼 그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자 대선이 4달 5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바닥권에 있는 그런 건설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수주도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의 호재성 이슈로 또 방산 종목들이 함께 오르기도 했는데요. 말 한마디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방산 섹터, 특히나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다면 꺾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잘 할 시점이다라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입니다. 방산과 원전 이 종목들이 오늘은 그나마 하단을 지켜준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지켜줬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오늘 얘기해 주신 대로 거래대금이 대폭 줄어든 상황 속에서 이쪽으로만의 쏠림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SMR 4기 건설 이야기가 또 한번 오전장에 언급이 됐습니다. 원전주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원전주는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원전이 움직이는 이유가 사실 AI 데이터 센터 관련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봐야 되는 테마는 AI예요. AI인데 이 AI가 지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그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 먹는 하마인데 이런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지금 남아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으로는 이걸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매그니트 피센트 기업들도 전부 다 원자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도. 뭐 예를 들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버지니아의 데이터 센터에 발전원에 지금 원자력을 추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인근에 SMR 설치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죠. 아, 샘 올트먼이 투자한 그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투자한 SMR 기업 오클로가 원전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원전이 또 필요하냐면 구글에 우리가 검색을 할 때랑 전력량이 구글에 검색을 할 때 전력량하고 챗GPT에 검색을 할 때 그 전력량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5배 이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내에서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전력이 굉장히 소모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SMR 4기를 건설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원자력 발전 건설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대장주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체코 원전 30조 아직 남아 있고 뭐 UAE 거기도 45조 그리고 뭐 영국 기업단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원전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또 오늘 창원에서 SMR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수주 소식도 앞으로 들려올 수 있는 만큼 내일 시장에서도 원전 종목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최창림 멘토와 함께 세 가지 수익봉투의 키워드들에 대해서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가슴 한 켠에 여러분들이 사표를 품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QR코드 나오고 있죠?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상담 보내주셔도 좋고요. 02-2128-8547번으로도 진단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8,600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 30% 넉넉하게 들고 계신데 종목들의 흐름이 완전히 50% 좀 엇갈려 있습니다. 카카오,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47%, 26% 퍼렇게 물들어 있고요. 유한양행과 리가캔바이오 역시나 바이오 종목들 강하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포트폴리오 4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 딱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바이오 종목들만 강한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이 드셨을까요? 일단 아직까지 바이오가 대세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많이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였을 때 어떤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방산이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하루 쉬었기 때문에 또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 장이 회복을 할 때 있잖아요. 장이 회복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군이 바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폭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섹터군이 지금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는 끝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차차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포트폴리오를 열어본 게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 신고가 경신할 때 열어봤다면 더 큰 수익률을 보고 계셨을 텐데 앞으로 한 번 더 갈 가능성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예전부터 장기 투자하시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한번 데이고 지금 주가도 봤을 때 매수가까지는 절대 안 오겠지라는 생각이 드셔서 저희에게 진단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7,900원에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한때는 국민 주식이었고 사실 안 쓰는 분들이 없잖아요. 네. 근데 주가 흐름이 워낙 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내 본전까지도 올 수 있는 종목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카카오는요, 지금 여기가 이제 진짜 역사적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은 분명히 나올 자리이긴 합니다. 자리고요. 이미 악재는 주가의 선반영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앞전에 뭐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뭐 문어발식 확장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업의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 대한 그런 실망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문어발식 확장도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가 조금 잘 될 것 같으면 대부분 지금 쪼개기로 그쵸. 상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또 뭐 나올 만한 게 또 있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또 잘 될 것 같으면 쪼개기 상장.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로열티를 받는 지주 회사 배당을 받는 그런 회사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가치를 다 올바르게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만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톡이죠. 뭐 노란톡 대체 불가 국내 SMS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양호한 실적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또 이 부분도 저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앵커님 이거 쓰시나요? 노란톡? 쓰죠. 아, 쓰시나요? 네.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노란톡을 안 쓴다고 해요. 맞습니다. 다른 네. SNS를 통해서 대체를 하거나 네. 이쪽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노란톡을 많이 쓰세요? 아니면 네. 별그램을 더 많이 쓰세요? 저는 둘 다 쓰고 있긴 한데 노란톡을 사실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회사에서도 이쪽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회사. 근데 저희 MZ분들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화도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SNS 같은 경우도 네.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MZ 세대 같은 경우는 노란톡보다는 지금 별그램을 더 DM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맞아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악재가 다 선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저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지만 주주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카카오가 여기에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좀 발생이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좀 크게 상승하려면은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어떤 좀 이슈가 발생돼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한 5만 원 부근까지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아, 저 오늘 악플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략이라든가 대응 전략은 사실 이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기간 투자는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단가가 7만 원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인 최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5만 원까지는 반등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11월 달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반드시 체크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는 우선 손실이 큰 종목이었고 다음 종목도 손실을 보고 계신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 바로 LB세미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급등을 탔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유가 LB그룹주 간에 이제 합병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는 급등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좀 주가가 또 흘러내려왔어요. 오늘 네. 한 3%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이게 좀 합병 내용, 이슈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기업구조 단일화를 통해서 자금 구조를 조금 더 뭔가 클리어하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던 걸 보면은 네. 자금이 좀 안 좋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합병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와 함께 LB 루셈과 함께 어제 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좀 크게 이슈가 더 부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이라든가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두 회사 다 사실 지금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듯이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해서 그다음에 글로벌 그 DDI죠. DDI 후공정 업체로 좀 성장해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좀 두고 봐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LB루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표준 정보 보호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면서 뭐 실적이 개선되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눈에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서 좀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반등 합병 이슈 사실 주가의 주식의 꽃은 M&A죠. 예, 인수합병인데 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흐름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 상단부터 해서 지금 16,000원에서 지금 4,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어제의 그 반등은 그 전 지금 여기가 4년 전 고점이거든요. 4년 전 저점 여기에서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지금 6,200원이신데 네.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5,9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900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평단가 자체가 목표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횡보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큰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 꼼꼼하게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 받으리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88-854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역시나 바이오는 강합니다. 유한양행과 리가켄 바이오가 남아있는데 이 두 종목이 포트폴리오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웃음을 짓게 하는 종목일 것 같은데 유한양행부터 그럼 먼저 살펴볼게요. 유한양행 13%대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고 사실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이 눌렸지만 유한양행이 한때 저희 채팅창에서 무한양행이다. 동력이 너무 좋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들고 가야겠죠? 네.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의 시가총액 한 두 배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항암제 이슈가 있죠.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넥라자, 그래서 미국 FDA 항암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FDA는 글로벌적으로도 뛰어넘기 높은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보다는 지금 상위 그런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승인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 확보라든가 확대는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얀센으로부터 마일스톤 800억을 수령을 받을 겁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급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로열티로만 1조 4천억 원 정도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도 1조 4천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 구조로만 따지면 거의 셀트리온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가총액까지 가지는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추세, 지금 차트를 보시면 추세의 흐름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팔구간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좀 횡보 흐름을 보였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좀 시장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 전 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지금 13만 원대인데 13만 5,500원이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면 매우 잘 매수하셨다라고 네. 보여지는 부분이고 충분히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그래서 더
큰 상승을 위해서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꼭 수익 내는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짜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한양행을 제2의 셀트리온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이랑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1조 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보도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고가가 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종목들 눌렸지만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어떻게 보실까요?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추세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끌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차세대 항암제죠. 그 ADC 기술력을 인정받은 대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오노약품으로도 지금 최대 7억 달러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금액이 7억 달러면은 9,400억 정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오노약품과 함께 파이프라인에 관련해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를 공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같이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상업화가 된다라고 하면 수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같이 또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ADC 시장이 지금 규모가 2026년까지 약 20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오늘 좀 윗꼬리를 그리면서 좀 빠진 모습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횡보 흐름을 보인다면 약간의 좀 기관 투자가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마일스톤을 수령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숫자가 좀 찍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도 리고켄바이오, 저기도 리고켄바이오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대응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응 전략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1조 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타이트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세한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현금 들고 계신 분이시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을 추천을 받아볼 텐데요.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네. 어제도 추천을 해주셨고 내일 네. 바로 시초가에 네.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오늘 그래서 어제 들으신 분들이라면 살짝 눌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 그런데 유바이오로직스를 또 추천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떤 매력도를 갖고 있는 종목인지 추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약간 빠졌는데 되려 더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가는 뭐 내일 이게 시초가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는 1차 13,300원 그리고 2차 14,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300원 갖고 가시면 되는데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 유비콜이죠. 이게 세계 점유율 100%예요. 100%고요.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후 변화,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 콜레라 백신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WHO에서도 지금 이 백신에 대한 확보가 지금 급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할 기업이 유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실적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서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3,800만 도즈가 납품이 됐거든요. 사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 1년에 4천만 도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연간 8,500만 도즈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년치 수요가 지금 1년치에 다
지금 필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 하반기부터 찍히기 시작할 거거든요. 올해부터 찍히기 시작할 건데 이게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의문이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상승하면서 한 1000억 원대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 유바이오로직스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1공장과 거의 비슷한 캐파의 2공장을 지금 설립을 했고 그 부분도 WHO에서 PQ 심사를 통과를 해서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납품 능력이 그리고 볼륨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당연히 훨씬 더 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회 시간에 독점이라는 건 나쁘다라고 배웠지만 주식 관점에서 본다면 무언가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만큼 매력적인 기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이 이제 1000억 원이 돌파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또 상반기에는 내년으로 가본다면 더욱더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대감 갖고 지금 시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요즘 시장 참 어렵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요즘 시장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시장을 이기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시장을 이기려면 마음이 먼저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예. 그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컨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리거든요. 물리게 되면 우리가 본전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테마들 잘못하시다가는 또 물려서 또 기간 투자라든가 또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끄는 일단 지속 성장 가능한 테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이에요. 우리가 믿을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변동성 속에서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그 초를 다투는 싸움에서도 실적은 보셔야 됩니다. 저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일단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최근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최근 거래대금을 붙였냐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싸게 사야 되고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최근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승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을 컨택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대금과 거래량 증가하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 1%, 2%, 3% 수익 내자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50%, 뭐 100%, 200%, 뭐 템버거 다 그런 상승률을 원하시잖아요. 그런 상승률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개인보다는 메이저가 수급이 동반될 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가 있죠? 뭐 외인도 있을 거고요. 기관도 있을 거고 스마트 머니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외인이나 기관의 매수세는 종목마다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하세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의 누적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어려우시고 잘 모르겠다. 나는 주도 테마가 뭔지도 모르겠고 실적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거래대금 뭐 메이저의 누적 수급 체크하기 어렵다. 바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래에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알아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유동 주식 거래량의 30% 이상은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저도 중기, 장기를 끌고 가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 30%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행 주식이 예를 들어 천만 주예요. 근데 1대 주주, 2대 주주, 그 이하 300만 주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유동 주식이 700만 주가 되겠죠. 거기에서 30%면 210만 주가 될 겁니다. 그 이상 거래량이 나온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수급이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적은 거래량으로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적은 매도량으로 또 단봉에 끌어내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그 매매 기법들은 대부분 리스크를 줄이자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로 해서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라파스입니다. 지금 주도 테마 뭔가요? 제약바이오죠? 예, 저는 제약바이오를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라파스인데 비만 치료제입니다. 붙이는 비만 치료제예요. 붙이는 비만 치료제로 제가 안내를 드렸었고요. 여기가 지금 횡보 흐름인데 이게 횡보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평선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역배열입니다. 하락으로 가고 있는 시그널이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적게 터졌지만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날 거래 대금과 함께 거의 또 2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공략을 저희가 시초가 7월 15일 날 시초가 15,920원에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7월 19일이죠. 4거래일 만에 지금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화일약품입니다. 해리스트레이드죠. 마리아나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에 트럼프가 굉장히 앞서고 있죠.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확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누가 될지 모른다. 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트레이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당선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쪽 트럼프 관련주를 지금부터 막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하락 흐름이죠.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 초입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공략을 이 양봉 캔들에 진행을 하면서 시초가 1715원에 진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2거래일 만에 최고가 2185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을 요 지점에서 했고요. 요 앞에 흐름도 보시면 이것도 하락 흐름이에요. 하락 흐름인데 여기에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윗꼬리를 많이 그렸지만 이 종목은 이 시초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만 2천 원이면 이게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그날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횡보 흐름을 보이면서 공략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시초가 11만 2,20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16만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 불편한 구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을 컨택을 해서 편안하게 매매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응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비만 치료제로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있죠. 우루사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제약 바이오 테마 흐름과 함께 아직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앞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산 종목이에요. 네, K2 전차죠. 방산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주 잔고는 12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현대로템은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어요. 많이 언급드렸었는데 최초에 제가 6월 21일 날 시초가 4만 750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에 흐름도 상승 흐름은 아니에요. 네, 횡보 구간이었고요. 여기에서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공략을 합니다. 공략한 이후에 아까 앞서 보셨던 대웅제약과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계속 추세상으로 문제가 없이 추세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편안한 매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초가 4만 75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67,500원까지 간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55%가 넘어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도 방산 종목 이슈가 되면서 장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은 좀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종목이기도 하지만은요 철도 대장주예요. 철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바로 움직일 거거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재건을 하기 전에 그 물류를 하려면은 철도가 먼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도권 철도 지하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될 거고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부분으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뭐 앞서 포트 점검하면서 또 언급을 드렸었지만 제가 유한양행은 포트 구성하면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면서 유한양행을 한번 공략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이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96,000원을 드렸고요. 8월 22일 날 그리고 목표가를 1차를 12만원, 2차를 12만원 드렸었는데 사실 공략하고 매수가 터치를 하고 바로 4거래일 만에 목표가까지는 다 터치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것도 보세요. 대웅제약, 뭐 현대로템 지금 다 우리가 공략한 자리부터는 편안한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와이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본방송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면서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2차를 드렸는데 1차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드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이죠. 11월 16일 시초가 공략을 했는데 매수가가 12,350원이었고요. 그날 바로 거의 한 15%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드렸던 1차 목표가 14,000원을 터치하고 좀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거의 15%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인데 지금 보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다 저번 주에 다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방송에서 한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직 안 간 종목이 두 종목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도 아마 조만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도
앞선 그 Y바이오로직스하고 함께 드렸던 종목 교체 의견으로 함께 드렸던 종목이에요. 녹십자. 녹십자 같은 경우도 공략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상승 흐름처럼 보이고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당시에 방송에서 언급되었을 때 긴 차트를 놓고 보면 지금 이게 상승 초입입니다. 근데 52주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보이고 있고요. 지금 공략을 이 지점에서 합니다. 이 지점에서. 그래서 매수가가 16만 5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몇 거래이죠? 하나, 3거래일 만에, 3거래일 만에 최고가 18만 1,8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저는 여기서 더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부터는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었거든요. 전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 소화가 되면 바로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알리글로라고 이미 지난해 12월에 FDA 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출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FDA 승인을 넘어서 숫자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찍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미 3대 보험사에도 지금 등재가 될 정도로 지금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남미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더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저번 주에 드린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10월 17일 날 본방송에서 매수가 45,500원에 공략을 했고요. 여기에요. 요 은봉. 요 은봉에서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 둘 3거래일 만에 최고가 52,000원을 찍었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는 5만 원 드렸고요. 2차를 55,000원 드렸거든요. 아마 저 다음에는 저 55,000원 또 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제약바이오가 꾸준히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도체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선발대가 갔고요. 이제 후발대가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 컨택하기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저는 제약바이오 좀 생뚱맞지만 3개월 전부터 아무도 관심 없을 때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제가 지금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단기 트레이딩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차트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검색식이라든가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반기의 주도주는 확실히 바이오다, 바이오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 포트폴리오에 바이오가 없어서 걱정이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시나 최창림 멘토와 함께했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